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퓨처앤포홀입니다. 일단 뭐두 종목 모두 전날의 그 호재의 영향을 좀 이어갔다라고 봐야겠죠.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. 물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, 알트, 오젠 이렇게 세 종목이 또 양봉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반등폭을 꽤나 보여주고 마감을 시키긴 했지만 오전장에 투매가 강하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삼전하이닉스가 같이 또큰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신없는 또뭐 호재 악재가 막 대형주들 위주로 터지면서 막 굉장히 좀 방향성이 난해하게 오전장 진행이 됐었죠. 오후장은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진 않았고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끌어올려지면서 뭐 막판에 반도체도 살짝 반등을 주긴 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했고 예, 막판에 좀 다시 한번 올려놓고 끝냈죠. 39만 원못 지켜줬으면은 좀 포울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켜줬습니다. 퓨처엠도 결국에는 27만 원 위쪽으로 넘어왔죠. 네, 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지금 거의 한 달째 여기를 못 넘어오지 않았습니까? 네, 전날에 호재 달고 다음날 시장 안 좋을 때도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캔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. 투신 어제도 제가 그 중요하게 좀 코멘트 드렸던 게 전날에 2차전지, LG인솔, 뭐 SDI, 퓨처엠홀딩스 전부 다 투신을 필두로 매수가 들어왔다. 12만 주, 그렇죠? 퓨처엠도 4만 5천 주, LG인솔도 14만 주. 오늘 또 다시 투신 쪽에서 강하게 좀 돈을 집어넣으면서 가격 라인을 끌어올려놓고 마무리를 시켰습니다. 이러면은 전고점까지 28만 5천원까지는 차트가 좀 열렸습니다. 한4%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고요. 포홀은 전일 똑같죠. 위쪽으로 41만원까지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이 버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구간을 막아줘야 되는데 시장이 또 굉장히 좀 오전장이 안 좋다 보니까 혹시나 밀리면 어쩌나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어쨌든 아래꼬리 형태로 딱 기술적인 반등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도 전날 종가보다 살짝 위에 올려놓고 끝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한 시장이 될것 같진 않아요. 포스코 그룹주들한테.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을 봐도 네, 가격 라인 위쪽으로 다시 한번 맞춰놓고 끝냈거든요. 네,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요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위쪽으로 이제 움직임을 좀씩 가져가고 결국 이 윗골이거든요. 이 윗골이 영역을 채워나간다. 포스코 그룹주들 뭐 한몸처럼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퓨처엠이든 뭐 포홀이든 추가적으로 양봉 캔들을 보여줄 만한 여력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. 결국 여기를 벗어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정말 좀 쉽진 않았는데 때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호재 이슈가 만들어졌고 미장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뭐 CPI가 굉장히 좋게 끝났고 일단 예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뭐 CPI가 이번에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. CPI가 좋았는데 뭐 약간의 재료 소멸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기술주들 매도세가 엄청 나온 거고 최신형이 나왔다라고 봐야겠죠. 그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한번 매도할 수 있는 턴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간 애들은 오늘 또 빠졌죠. 삼전하이닉스는 좀 윗라인에 있다 보니까 밑으로 많이 빠졌는데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. 그다음에 양시장의 어떤 그 추세에는 영향을 줄 정도의 움직임이 오늘 시장에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.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전날에 코멘트 드렸던 관점을 일단 그대로 좀 유지하겠습니다.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단기적으로 28만 5천 원까지는 좀 터치를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고 포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만 원까지 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기까지죠. 네, 요 구간을 양봉으로 좀 채워주는 거둘다한4% 정도 올라가면은 다음 저항이랑 맞닥뜨리니까 하나하나 이제 뚫고 좀 가야겠죠. 네, IRA 그 관련 보조금 관련 이슈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실적. 네, 2차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실적이거든요. 네, 그런 부분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여기에서 뭐 그로 인해 가지고 막 하방 압력을 받는다거나 어차피 실적은 얼추 이제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. 그러면 만약에 이번 분기의 실적이 그냥 저냥 지난 분기보다 좀 괜찮은 수준으로 끝난다. 여기에
실내 이제 그립툰까지 IR이 돼가지고 보조금 받으면은 여기서 영업이익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? 이런 관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네, 포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설강 쪽이 좀 발목을 잡는 그게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약간의 그 약점이 될것 같고요. 퓨처엠은 지난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퓨처엠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함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음 주 최대한 지금 가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는 게또 중요합니다. 저점이니까 양봉 한 개, 두개 정도는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정 캔들 하나, 두개 만들어주면은 딱 괜찮은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퓨, 포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을 일주일 동안 또 단기 종목들로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. 지루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가 또 드리는 단기 매매 또 주도주 종목 매매하셔서 또 수익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